맞춤 바지 하나 주문이 들어와서 재단하는 과정입니다. 작업 들어가기 전에 부속 떠둔 겁니다. 안찌 재단 과정입니다. 지난번에 바지 만드는 과정을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중간 정도 박았는 걸 영상에 담았습니다. 바지 안가랭이 박는 과정입니다. 바지 가랭이 박은 걸 곧바로 붙이는 과정입니다. 바지 자끈을 다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댕고에 이렇게 자끈을 올려놓고 박습니다. 박고 요 이빨 물로는 일로 미싱이 지나가면은 자크가 잘 벌어지고 고장이 잘 나요. 그래서 자크 스테치 앞에 놓을 땐요 밑으로 스테치 놓여야, 새 옆, 있는 밑부분으로 스테치 놓여야 자크가 벌어지지 않고 고장이 잘안 나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자크 미리 박은 끝부분에 두고 새 이빨을 요 끝부분보다가 0.한 5cm 올라와서 이렇게 답니다. 달고 요 초코 표시 있는 것 보다가도 0.한 2, 3mm 밖으로 나와서 요 자꾸 요 끝하고 이렇게 답니다. 요 끝하고 초크 끊은 끝하고 몸판에 요 초크 끊은 끝하고 맞추어서 박습니다. 끝부분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박아봅니다. 자크 새 울로는 절대로 미싱 바늘이 지나가면 안 돼요. 고장이 잘 나요. 새 밑으로 박아야 됩니다. 스테이치 놓을 때. 이렇게 쭉 박습니다. 박았는 겁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박아둔 겁니다. 자꾸 달았는 것 보다가 0.3mm, 2mm 정도 들어가갖고 표시를 합니다. 표시하고 여기는 자크건 달린 선 끝선입니다. 요거하고 여기 0.3mm 들어간 거하고 요 초크하고 맞춰서 이렇게가 박습니다. 초크 끊어한 대로 맞춰서 이렇게 박아봅니다. 자크 끝부분에서 0.3mm 떨어진 거 하고 이제 덮어서 이렇게 다림질을 합니다. 저희들은 다림질 안 하고 하는데 초보자들은 다림질 해서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자꾸 이빨이 안 보입니다. 살짝 덮여서요. 0.3mm 정도. 그래서 0.3mm 덮이게 해서 다는 겁니다. 다리미로 접은 걸 자꾸 스테이지 놓으려고 이렇게 초크를 표시를 합니다. 통상적으로 1인치에서 1반 사이를 두고 요 박음질 스테이지를 놓습니다. 그러면 됩니다. 이제 마무리 다된 겁니다. 이로 안 떨어져 봐주세요.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갖고 약간 크게 했어요. 허리 다치셔갖고. 이제 마무리 다된 겁니다. 감사합니다.